아이고, 나가 보니까 저 아줌마 사다리 놓고 대추 따고 있네. 이거 위험하잖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커버렸어. 이제 이것 좀 내가 오늘 잘라줘야겠네. 원래 이거 5년 전에 자른 건데 또 잘라줘야겠네. 예?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뱅입니다. 아이고, 벌써 풍성한 대추 봐. 이거 대추를 따다가 지금 먹다가 우리 집사람이 20년 넘은 대추나무가 있어요. 갖고 이게 너무 햇빛을 가려, 옆에 농작물을. 근데 이제 집집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대추나무 좀 어떻게 자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근데 이제 20년 넘은 것들 봐. 보면 아람들이 같이 쫙 있잖아요. 너무 커갖고. 근데 대추가 열리면 뭐 하냐고, 열리면 뭐 하냐고, 쫙 높이 따지도 못하고 바람에 땅, 바닥에 다 떨어져갖고 못 먹잖아. 근데 이제 대추나무가 너무 늙고 오래된 것들은 가지를 잘라줘야 대추가 이렇게 실하게 연다고 이렇게. 이제 대추나무 키를 낮춰요. 대추나무가 보통 한 5m, 7m, 어떤 거 8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잘라내려야 돼. 가지도 치고. 왜 그러냐면 새 가지에서 이게 목대를 이렇게 굵은 걸 키를 푹 잘라갖고 가지를 쳐줘야 이렇게 이게 대추가 맛있고 달고 이게 대추가 많이 연다고요. 그래야지 놔두면은 그 대추나무는 그 따지도 못하고 바닥에 다 널려 있잖아. 그 먹지도 못하게 아깝잖아. 근데 이걸 내가 오늘 지금 나가서 우리 집사람이 전에부터 그랬어. 요거 대추나무 좀 잘라주라고. 너무 그늘도 가리고 너무 커가지고 그냥 바람에 막 너무 막 그냥 너무 늘어지니까 바람에 한번 대추가 많이 열잖아요. 바람 한번 치면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갖고 비 오는 날 떨어지면 주워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걸 내 가지를 오래된 나무를 내가 지금 알려드릴게. 이게 지금부터 내가 가지 자르는 거 알려드릴게. 목대 키 키때 푹 내리고 가지 또 가지 좀 자르고 방아다리째 이게 저 도둑가시라고 그 이게 일자로 하늘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확 칠하시라고. 그러면 내년에 새 가지 올라온 데서 대추가 잘 열어. 그래야지 한번 이렇게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탁 잘라주면은 대추가 다시 젊어지는 거야. 알았죠? 젊어지게 하는 거 키를 낮춰야 지금부터 그 가지 자르러 나가요. 이제 나갑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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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대추, 나무 자르러 가요. 자. 대추 따는 거 봐. 그래. 이거 가지 잘려야겠다, 이거. 가지 잘려야겠다. 남자 오는 집 봐요. 아이고, 세상에, 여장부요. 세상에,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아이고, 저 남자 오는 이제 집 내려오네.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아이고, 저 타자, 이제 타자. 에? 여자 타자, 어딨어? 이제 내려. 아이고. 올라가. 나무도 잘 올라가. 아이고, 이거 가지 잘려야. 이렇게 많이 땄어요. 이야, 뭐, 한가마 더 따갔는데? 이거 아예 이제 저 자르고 따기. 자, 장돌뱅이가 이제 에? 아, 이때 이거 무지개 타이니. 가고 다 죽었대. 위에는 없어. 그만 따고 이제 내가 이거 가지 싹 가지치기 하려니까 이제 그 쉽겠다, 쉽겠다. 자, 야, 좀 이따 시작하자. 자, 대추나무 자르기. 지멋대로 자른 거. 자르기. 자, 요거 저거다 치우고. 막 치우고. 자, 자. 야, 이거 잘라서 이제. 자. 아줌마들 요거 따 이제 자, 자 대추나무는 이륙 뻗은 거 들이쓰면 다 잘라버려. 저 새로 나온 가지에서 대추가 열리기 때문에 절대 아끼면 안 돼, 가지는. 아,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네. 무슨 열매고요? 아니요, 감나무 틀렸어. 나는 대추나무도 아니 나는 무조건 새로 나오는 건다 잘라버리는데 나무. 안 돼. 과일나무 틀려. 대추 소종은 저세 가지 이제 지금 잘라야 내년 봄에 가지 나온 게 있어. 잘 잘라주네. 이게 여기 안 가지면 지금 대추나무가 굉장히 단단한데. 대추나무가 자르기가 어려운 나무. 너 어떻게 자르고 자, 니 맘대로 자르세요. 니 맘대로. 자, 자러 잡고. 아이, 아샤, 아샤.
더 잘라 이렇게. 그래야지 지금 저 10월달에 잘라야 내년에 또 세 가지에서 대추가 이렇게. 야, 대추야. 야, 목세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쭉 뻗은 거 방아따리 이렇게 일자로 쭉 하늘 쳐다보고 간 것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잘라야 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잘라. 이것도 하늘 쳐다보고 간 것들은 무조건 잘라. 이렇게 자, 방아따리 하늘 쳐다보고 간 것 이런 거 다 잘라야 돼. 이것도 방아따리 이런 거 가까이 와봐. 요 아무 씨알 먹는 거, 이거 방아다리 이거. 이거 이런 거 놔두면 까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퍼프 자르자. 이렇게. 요거 방아다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늘 높이 간 건, 자. 저, 턱 가까이 있다, 턱. 턱 가져. 하늘로 쭉, 이렇게 일자로 뻗어 올라간 거지.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런 거요, 가감이 바짝 들어있게. 아, 네. 네. 가감이. 자, 자. 하늘로 올라간 것들은 무조건 잘라야 돼. 이렇게, 하늘로. 요건, 내년에, 저, 여기서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은 것쯤이면 너무 큰 것들은 빨리 키를 내려, 키를 내려. 자, 자, 자.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뻗은 것들은 잘라버려. 뻔하죠. 이렇게. 요것도, 요거 이제, 카터기로, 이로 뻗은 거, 다 잘라버려. 자. 아, 이야. 그런 식으로. 하늘로 뻗은 거, 다 잘라버려. 하늘로 뻗은 거. 방아다 이로 뻗은 거 다, 자. 이파리 이렇게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카트기였어. 이것도 이파리 한두 개만 놔두고 오케이.
죽은 나무 잘라봐. 자,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제. 이게 대추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따기도 힘들고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감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갈라지는 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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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갈라지는 점 요걸 과감히 잘라내요. 이거. 자. 하늘 높이 올라간 거 같아. 방아다리. 너무 대추 봐라 이거. 이야. 대추 이거 찢어지게 그렇네. 이렇게. 탱강. 탱강 이렇게 요 가지 하나, 둘, 요 가운데 거 날리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요거도 너무 커. 요거 이렇게, 요거 봐봐. 요거 이렇게 사이. 이렇게. 아, 요 가지 사이. 이렇게. 요거도 너무 커. 요것도, 보여? 요거 잘라줄게. 카메라 보여? 자. 요것도 너무 길어. 쫙 지금 저 너무 뻗었어요. 이거. 요것도 잘라줘. 요거와 요거 있어요. 요거 세 개 있으니까 요거. 요 보여? 보여, 요거? 보여. 예, 제일 꼭대기. 자, 이렇게 잘라줘. 자. 다시, 자. 가지 안 찢어지게 하려면 밑에 이렇게, 밑에 좀 잘라줘, 그렇게. 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요거 이제 자르는 거예요. 자. 하늘로 높이 대추 이런 것도. 아, 이건 나중에 자를까? 자, 야, 하나 참 먹고 해, 참 먹고. 자, 참 먹고 해. 양. 아, 이렇게 잘라야 내년에 또 새순에서 대추가 열지 묵은 데서 안 열으니까. 아, 너무 크면은 태풍 불면 다 찢어지고 옆집 넘어가잖아. 자. 자, 이제 요거요. 가지 잡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찢어지니까 밑에 한번 이렇게 몇 번 찢을게. 이렇게 밑으로 한번 해주고. 이렇게. 대체는 아무렇게나 잘라도 안 죽으니까. 자, 이렇게. 위로. 우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요거 뭐 요거. 이게 방아다리 되게. 이게 뻗은 거. 이게 오래 가지, 이거. 이거 이리 뻗은 거 무조건 잘라줘야 돼, 이거.
자, 이렇게 자르시고, 시원시원히 자르시고, 쭉쭉 뻗은 거 자르시고, 위로 뻗은 거 자르시고, 이렇게 하면 새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 가지가 나오면은 방아 따라서 하늘만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건 무조건 자르세요, 봄에. 이 싹이 나오잖아요. 옆으로 뻗는 건 놔두고, 위로 뻗는 건 무조건 싹을 새순을 따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내년에 대추가 또 실하게 이렇게 실하게 열어요. 알았죠? 요거 한 5년에 한 번만 이렇게 이게 바짝 잘라주면 돼. 알았죠? 아. 뒤에 있는 거 작은, 좀 작은 건데 요것도 과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요. 바짝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바짝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대추 떨어진 거 다 주워서 이제 여기 마무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대추 봐. 이거 딸 내년에 이거다 이거 세 배 요거 지금 나무 자른 거 있죠? 여기에서 지금 요거 다시 다 따게 되면 이거 요것도 지금 한 가마가 더 나와요. 어쨌든 예? 이렇게 이제 대추가 이렇게 달렸네. 바닥에 대추가 그냥 쫙 깔려버렸네. 잘려가지고. 아이고, 어지럽겠다. 네, 가지치기 해갖고, 이렇게 많이 탄 거 봐, 이거. 거의 한 가마 떴다, 한 가마. 이게, 그러니까 한, 거의 한 80kg 탔대요, 80kg. 대추. 아주, 이거 이제, 말릴 건 말리고, 저 소스 담고, 자, 큰 달아 했더니, 한 달아. 그 다음에 이런 과거 또 한 가닥 해갖고 거의 한 80kg도 안 나본데. 야, 이거. 이렇게. 가지치기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저 큰 달아. 이 바구니 앞에서 이렇게. 저 또 있어요, 지금. 아, 짝이.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과감히 잘랐어요. 대추는 새순에서 대추가 열립니다. 자, 옆에 사람들 알려주고 갑니다. 장점에 구독하시고 딸랑딸랑 하세요. 갑니다.